식사하러 오셨구나. 밥이랑들은 먹자. 아유, 수고했어. 비도 오는데. 비오고 나면 좀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. 아, 비가 이렇게 와. 아유. 예, 감사합니다. 기가 막히죠. 갈치조림에 고등어구이. 맛있겠다. 생선. 우리 무정도시에서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. 리딩 무정도시. 그래, 무정도시.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을 거예요. 아마 선미 보고. 그 나가시다 돌더니 오, 풍선께서 잘 봤어요 하고 자기 형이 그랬어. 그지 그지. 근데 그게 난 되게 고마웠던 거야. 지방에서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고. 그렇지. 그럴 때라가지고 딴 데 가서도 그게 많이 했지. 야, 김보영 선배는 잘 봤다고 그러더라. 잘했다고 그러더라고. 칭찬받았다고. 그게 되게 고마웠어. 너는 아주 걸 때 괜찮냐? 저요? 응. 완전 편한데? 남은 잘 먹으려니까 돈 많고 많이 배우고 한 나쁜 놈들은 양보 입고 다 좋은 사무실이 있어.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. 그럼 물론 말로가 아, 좋은 거 먹고 말로가 안 좋지. 응. 말로가 안 좋은데. 그래도 악역은 뭐 형이 다 전문성. 소매치기 무슨 좋은 차첩장. 왜 그렇게 풀렸어요? 아우. 뭐 쌍둥이도 나와서 두 번 죽고 한 번 죽었는데 또 죽고 아주 배틀 대가리 받고 죽고 아, 야, 바람은 왜 이렇게 푸냐.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. 아, 돌아가셨으니까. 어? 그 숨 드시지 말아야 되잖아. 김 나오니까 그냥 몸이 떨릴 거 아니야. 떨지도 말아야지. 그러니까 톡! 아마 이렇게 돌아왔네. 북측시장거 겨울에 바람이 바닷바람이 야 아 또 저런 고충이 있으셨구나. 그렇죠. 야 다 추억이지 뭐 그렇잖아. 그죠. 재미 추억 아름다운 촬영이니까 하는 거지. 네.